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며 공개 활동을 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초소 쪽에 총탄 여러 발을 쏘았습니다. 네, 우리 군은 오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해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최선 기자입니다. 아침 7시 41분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넘어 남쪽으로 총격을 가한 겁니다. 우리 군도 즉각 기관총으로 북측을 향해 10여 발씩 두 차례 경고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이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경고방송도 했습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우리 병력이나 장비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감시초소 GP지휘관은 외벽을 살폈고 북한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4발이 콘크리트 벽에 박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탄이 박힌 우리 GP는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북한군 GP 3곳과 1.5에서 1.9k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군은 총탄 흔적을 통해 발사된 방향과 의도를 분석 중입니다. 다만 군은 북한군 초소가 우리보다 낮은 지대에 있고 북한군 교대 후 장비 점검 시간대였던 만큼 오발 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짙은 안개로 1km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던 데다 인근 북한 지역 영농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봤을 때 의도적인 도발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군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상황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현장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우리 군이 보낸 전통문에 대해서도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